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어쨌든 그 큰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종교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그런 종교인 것 같아요. 그런 예를 들면 뭐 그런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매일 아침에 이 묵상이라 그러죠. 이게 좀 뭔가 고민하고 그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거, 그런 거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꼭 뭐 그게 저한테는 좀 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뭔가 좋은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목표를 잡으면 그 기분을 가지고 하루를 쭉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운동 밤에 해라 뭐 이런 얘기처럼, 운동 밤에 하면 뭐 운동 능력도 더 좋아지고 잠도 잘 와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처럼, 아침에 그 시간을 보내면 그 하루를 굉장히 쓰임새 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, 주기차게 하고 있는 거는 그 매일매일 아침에 그거를 한다는 거죠. 매일매일 아침에 그걸 하면 그 하루를 굉장히 이 좋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되었을 때 좋은 선택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아침에 그 좋은 기운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. 저는 그 이제 비트포레스트라는 작품을 하면서, 기조님도 마찬가지지만 준혁오빠라는 이런 좋은 배우를 만나게 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아 정말 사람이 아 정말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구나. 다들 그러니까 너무나 각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. 제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서 제가 관객으로서 되게 좋았던 점이 혜원이의 삶의 시선대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재하의 삶도 보이고요, 은숙이의 삶도 보이고, 또 마지막에는 엄마의 삶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.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각자의 삶이 각자의 길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저런 질문들이 어떤 의도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자기만의 방법들이 다 그냥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영화로 따지면 감자빵 레시피랄까요? 네. 그래서 나만의 것을 찾아서 그렇게 떠나는 삶의 여정이지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선택들을 하고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워하시나요? 그러니까 이게 뭐 심플하게 산다 뭐 되게 좋은 것 같은데, 어떨 때는 이런 질문들을 본인에게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좋은 답을 얻을 거예요. 왜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 안 좋은 답을 거의 어떻게 보면 좀 시간 다 됐나요? 네, 거의 다 되고 있어요. 사실 네, 그렇죠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계속 이런 고민을 하고 삶에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도 되게 좋은 선택을 하는 과정이고 기준인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생각해? 사실은 혜원이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이 방에 와가지고 촬영 끝나고 보면은 테리 씨도 고민을 엄청 해요. 내가 왜 그랬을까? 뭐 이거 옛날에 뭐가 안 됐고 잘 됐고, 근데 하고 나서 보면 너무 좋잖아요. 이게 민망해서 울고 가죠.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좋은 질문과 답변을 듣느라 시간이 지금 훌쩍 갔는데 저희 모두 지금 합심한